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청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실 건가요? 내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젊을 때늘 해주시던 얘기가 뭐냐면, 아들, 미안하다, 한발 늦었다. 이 엄마가 너를 아기 때 이미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했기 때문에 너는 초이스가 없다. 넌 하나님께 잡힌 바 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너무 젊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모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없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전혀 어떤 그 의심이나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떤 다른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무엇을 할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나 그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젊어서 내가 지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것을 해보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아, 네. 예. 목사님,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교제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예, 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뭐 사귈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친구에 대한 선택이죠. 또 조금 더 나가서 어떤 남자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그렇죠? 또 어떤 여자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또 결혼을 전제해서 어떤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 되지 않겠어요? 전 거기에서 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정을 위해서 사귀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합시다. 내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정이 그리워서, 좀 기대기 위해서, 또 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를 찾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우정을 위해서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전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사귀며 그 사람들을 왜 만나고 대화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꼭 그런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어떤 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들 말고 정말 친구로 사귈 때는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결혼하는 배우자, 또 결혼을 전제로 또 사람을 고르고 또 만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인생길에 정말 반려자가 될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내 아내, 내 남편, 심지어 내 자식, 내 부모까지도 죽을 수 있어요. 나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나중에, 이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헤어질 수 없이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창조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나의 정성과 헌신과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그 신앙적인 내 인생의 길에서 받을 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입지가 같이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격이 어울려야 되겠죠. 물론 우리 한국에선 궁합을 본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이제 궁합을 본다고 이제 하는데 지금도 사주 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들이 뭐 옛날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할 때 네. 그렇죠? 어른들이 궁합을 봐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양쪽 키가 알맞나 서로 또 교육 정도 배경 또 가정의 배경이 어떠한가 또 성질 성격이 어떠한가 교육 정도가 어떠한가 그렇죠? 이런 걸 전부 다 어른들이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줘서 서로 일단 소개해 주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뭐 현대 청년들이라서 제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옛날 얘기 같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 봐도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무난하고 또 결혼 생활이 더 오래가며 또 더 성공적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통계적인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통계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앙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두 번째, 기호, 취미, 개성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 있고 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또 일가친척들, 또 친한 친구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참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전제로 누구를 선택하고 사귈 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그 상대편을 잘 알고 그 사람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겠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그거 사실이에요. 안 보이죠? 그러면 눈을 멀게 하는데 뭐 사랑한다고 갑자기 나무가 안 보이고 뭐 햇빛이 안 보여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 뭐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과 많이 지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목사님. 저는 음악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중가요가 이제 좀 너무나 안 좋다는 건 알고 그래서 안 듣기 시작했는데 안 들은 지 꽤 됐는데요. 요즘 CCM도 뭐 락도 있고 발라드는 물론이고 뭐 요즘은 랩이나 힙합 이런 리듬을 가지고 뭐 이런 성경적인 가사로 이렇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과연 들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이제 좀 너무 이런 건 시끄럽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용한 음악을 찾다 보니까 좀 영상음악이라든지 뭐 뉴에이지 이런 쪽의 음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음악도 들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예, 참 좋은 질문이죠. 지금은 음악의 홍수 시대죠. 어디 가나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이 인간들의 그 마음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심리 전술을 쓸 때에도 사용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틀어주는 음악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품목이 어떠하냐 또 사람들이 빨리 들어왔다가 나가게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오래 그 상점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음악이 좀 템포가 빠른 것이냐 늦은 것이냐 아니면 또 아주 그 센티멘탈한 그런 음악이어야 하느냐 행진곡이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이제 결정 지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음악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베리 매닐로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때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굉장히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발라드 풍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수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가수가
노래하는 아주 히트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서 좋아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노래입니다. 네. I will make a song that people will sing.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everybody will sing. 난 그런 노래를 만들겠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약간 섬찟한 그런 가사가 3절에 나오는데 무슨 가사냐면 나는 원래 이 우주에서 음악을 만든 장본인이요. 내가 음악을 만들었고 나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원래 처음부터 음악을 만들었고 지휘한 자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좀 섬찟해요. 좀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해 준 사람이 그래서 이 베리 매닐로 씨한테 그 음악을 준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음악을 만들 때 30분 안에 그 음악의 곡조가 다 머릿속에 들어왔고 가사도 들어와서 30분 만에 작곡과 가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한테 온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늘의 합창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지휘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그런 음악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우리 여가 시간에 그저 흥미를 위해서 마음을 좀 스트레스에서 좀 안정케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음악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두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영향을 끼친 다음에 나가요. 그냥 음악이 들어왔다가 그냥 참 좋다 하고 흥겹게 한번 즐기고 그냥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음악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현 줄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바이올린과 기타와 뭐 첼로 같은 것은 다 거기에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튕기거나 줄을 탈 때 음악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그런 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어떠하냐 또 어떤 것들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음악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게 되죠. 어쨌든 이 음악은 예를 들어서 락앤롤이라는 음악은 그거는 이 락 막 그냥 락앤롤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굴러간다 그래서 락앤롤은 사실은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옛날 히피족들이 지은 그 이름인데 락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차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뭘 하길 이렇게 흔들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좋지 않은 상상을 주게 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차가 막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게 락 앤 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 자체가 벌써 발상 자체가 사람 마음 가운데 아주 성적이고 그 다음에 마약적이며 또한 사람들의 반항심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류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게 반항하는 그런 것을 터뜨리는 발산시키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이 락앤롤의 그 박자는 어디서 왔는가?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의 그 투장들, 특별히 이 신접한 자들이 그 어떤 귀신의 영과 신접할 때 그때 두드리는 그 박자입니다. 그래서 그 토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이제 신을 초청하는 신접하는 음악의 그 박자와 지금 현대 락앤롤의 박자를 보면 똑같아요. 거기서 그걸 따온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음만 좀 얹어놓고 음정만 집어넣고 가사를 집어넣는 것이죠. 또 락앤롤을 할 때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꼭 술이 동반돼야 되고 또 마약이 동반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사실 그것이 락앤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드 락, 소프트 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그 목적과 기본적인
그 생각과 그들이 만든 이유는 똑같다고 보는 것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청년들에게 락앤롤 콘서트에 가서 그것을 듣고 나온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자,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온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솔직히 좀 술을 먹고서 솔직히 막 내뱉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섹스. 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요. 난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몽땅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런 음악을 하면 우리 사람의 이 머리 가운데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 시스템은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걸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두뇌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도덕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 이 두뇌의 이 필터 시스템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내려가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세뇌 교육시킬 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세뇌 교육시킬 때 그런 좋지 않은 음악을 틀어주면 아주 쉽게 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데 보세요. 꼭 락앤롤이 아니더라도 힙합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유행가적인 다분히 아주 감정적인 유행가적인 그러한 곡조와 그러한 박자에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얻는다고 해서 찬송이 아닙니다. 이런 음악은 우리 마음과 연계와 하나님과 천사들과 직접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찬송은 음악, 이 곡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건 기도니까 그래서 찬송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어떤 곡조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음악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행가적인 그런 곡조와 그런 분위기 근데 거기에 예수 이름만 얹어 놓는다고 해서 절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 역사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얹죠.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죠. 저도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네. 클래식 음악일지라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이 무드가 잡히고 무디해지고 센티멘탈해지고 또 어떤 건 조용한 음악이라도 굉장히 그 착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걸 영어로 daydream, 몽상이 생기죠. 그렇죠? 영적인 어떤 생각보다, 건전한 생각보다 뭔가 좀 꿈에 젖어드는. 그렇죠? 어떤 영화의 한 멋있는 장면에 백말 타고 왕자가 날 데리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상케 하는 그런 무드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네. 또 유행가는 물론이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뉴 에이지 음악입니다. 뉴 에이지 음악에는 어떤 형식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리듬과 그 편안하게 해주면서 리듬과 곡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꼭 난잡하거나 떠드는 음악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음악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주님과 늘 연결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거나 밝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정서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쏠리게 만드는 음악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리를 전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세계 여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하시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제가 하도 강의를 많이 하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목사님은 뭐 너무 익숙하시니까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시죠?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천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설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일어나죠. 그렇죠? 어디에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좋은 것이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연구하겠다. 그건 스트레스가 있어야 연구가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데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겼다. 벌떡 일어날 때 그건 아드레날린이 확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일정 양에 있어야지 그걸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한데 그 양이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다쳤다 할 때는 주사를 맞고 그 통증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몰핀 같은 주사를 줘요. 저도 이 뼈를 다쳤을 때 그런 주사를 좀 맞아봤어요. 그러면 통증을 일단 좀 거두게 하니까 큰 도움이 돼요, 치료하는데. 근데 그 조금만 더 주면 마약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종류는 다르지만 스트레스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문제는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이 있으면 줄을 이렇게 당기면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당기다가 팍 끊어지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길 때 어디까지 당기는가?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스트레스 컨트롤입니다. 옛날에 저는 사실 다니면서 스트레스 컨트롤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할 말이 많은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컵이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야 여기 내가 마실 물이 반 컵이나 있다 고맙다 똑같은 것을 보고 이거 반 컵밖에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이제 운전하고 갈 때 차들이 많이 막히면 짜증이 나죠. 지금 빨리 가야 할 텐데 속상해. 그러면 차 안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더 빨리 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손해지. 그래서 그때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정말 그 CD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못 들었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됐었는데 내가 전화를 못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요 짜두리 시간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왜냐하면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막 잡아당기며 끊어지면 결국은 내 손해지. 스트레스를 가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았느냐 아니면 짜증이 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친구와 내 자식이나 남편, 아내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또 나쁜 영향을 끼쳤느냐.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남한테 그대로 주죠. 내가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물과 사람의 관계를 받아들이느냐.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같이 멍에를 메면 그러면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그건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이죠. 어른 소와 이 훈련된 소와 훈련 안 된 어린 소를 같이 이렇게 엮어줘요. 그리고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그럼 밭을 갈등을 할 때 이
어린 소가 말이죠. 젊은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갈라 그래. 그럴 때 훈련된 숙련된 나이 많은 소가 그리고 가면 안 돼. 일로 와 하고 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힘센 소와 약한 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면 약한 소가 갈 때 힘센 소를 따라가서 의지하면 돼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는 멍에를 같이 내 멍에를 지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면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스트레스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문제가 오느냐?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의논하자. 그렇죠? 그러면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하신 말씀들이에요. 성경 가운데 초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뭐 문제가 많을 때 말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힘드니까 저 앞에 이제 나가. 혼자 해결하려고 막 애를 일단 써보다가 안 될 때 나가요. 그 왜 그래? 처음부터 나가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다 드립니다고 고백하고 다 드렸는데 근데 잘 때 잠을 못 자. 끙끙거리고. 왜? 드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가지십시오. 주님 가져가세요. 내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끙끙거려요. 왜? 자기가 계속 져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점에 왔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 가지.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일 것만은 아니다. 네. 스트레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와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고 주 앞에 맡기면서 쉼을 얻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스트레스는 마음의 상태니까. 스트레스는 밖에서 들어오는 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결정과 나의 고뇌예요. 그래서 그럴 때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세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말이죠. 강도를 만났어요. 지갑을 뺏겼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아, 나 감사할 조건이 몇 개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도였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두 번째, 내가 지갑을 뺏겼기 때문에 다행이지. 내가 내 마음이나 아니면 내 목숨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또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때에도 감사할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긴 받지만 그걸 해결하는 입장에서 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네. 스트레스 이야기도 관련이 조금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스포츠나 이런 공놀이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 스포츠는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참 좋은 질문이죠. 요즘에
스트레스. 요즘 그 레저 스포츠 중에서 뭐 레포츠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포츠가 없으면 마치 우리 생활에 활력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많은 믿는 청년들이 이 스포츠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나도 스포츠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즐길 수 있는 그 용량이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에요. 모험심도 있고 뭘 할 때 더 즐기고 더 소리를 질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향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스포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어울립니까? 그러면 스포츠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는 것은 절대로 신앙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즐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휴식, 우리의 어떤 그런 여가를 즐기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저 휴식과 진짜 여가, 그걸 뭐라 그래? 영어로 R자가 들어가죠? Recreation 그러죠? Recreation이라고 그러죠? 네. 순수한 한국 발음으로 Recreation. 그게 Recreation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재창조거든. 그거는 우리 영어로만 사는 뉴욕에서 온 우리 자매도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 근데 우리가 Recreation은 재창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안에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다시 재창조돼서 다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가 선용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에요. 근데 요새 레크리에이션이 뭐예요? 도박, 술, 마약, 스포츠, 게임. 그래서 리크리에이션도 비디오 게임도 들어가죠. 비디오 게임이 레크리에이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한 시간 하면 눈이 빨개지고 정신이 없어서 자야 돼요. 근데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왜 또 쉬어야 돼요? 쉬었는데.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빠지면 스포츠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스포츠는 내가 나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포츠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운동이 뭐냐? 내 몸과 정신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인 내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이 마음이 재정립되고 쉬게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영적이고 또한 이런 그 우리 육체가 연합되어서 쉬고 재충전하고 재창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소유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취약성과 이 죄의 본성의 충동을 자극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죄악의 경향을 부추겨서 그러한 정욕, 그러한 패션, 그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악한 편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지라도 그냥 배구할 때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즐겁게 지낼 수가 있죠. 그런 레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통 배드민턴도 그냥 어떻게 보세요. 탁구를 친다, 배드민턴을 한다, 축구한다, 배구를 한다 할 때 그
어떤 때 스포츠에서 이기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남이 받을 수 없게 때리거나 받을 수 없는 곳에 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남이 받을 수 있게, 남이 다치지 않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스포츠를 하거나 스포츠를 볼 때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투샵 할 때 서로 죽을 듯이 패고, 레슬링 할 때 죽을 듯이 꺾고, 그냥 뭐 조르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자기 팀이라고 와 소리 지르면 과연 그것이 거듭난 마음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마음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포츠는 그리스도인적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여가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가 시간에 제가 하는 일, 네,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씹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관건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yes. 우리가 강의 준비하는 거, 강의하는 거, 뭐 심지어 설교하는 거 스트레스예요?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 마라톤을 할 때 오래 뛰면 쥐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탈수증이 생겨서 쓰러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뛰면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꼭 같아요. 마음도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면 쉬어야 돼요. 그럼 쓰러져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골똘하게 오래 한다든지 오래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의논하면 지쳐요. 잠이 오고. 왜 자꾸 눈이 내려가고 잠이 오고 졸게 됩니까? 그것은 내 정신이 필요하다, 쉬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뭘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서 괜찮다, 나 깨어있다 하고 계속 밤을 새는 것이죠. 그거 아주 나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그 하는 일, 생각하는 일을 놓으세요. 그렇죠? 스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중단하라. 중단하라. 쉬어라. 스탑. 그러면 스탑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죠? 스탑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던 일이 그대로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어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가만히 있으면 헤어진 친구가 자꾸 눈에 보여. 그렇죠? 또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나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과 그 대화할 때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중단해, 스탑! 중단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또 몰두해야 이 일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레벨을 높여준 그 일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스포츠를 오래 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을 한 4시간, 5시간 막 파고 연구했는데 어떤 때는 그것도 이 무리가 가고 지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잔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다가 잠을 자면 자면서도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른데 아큐파요. 다른데 이렇게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내 몸이나 생각이 너무 몰두해서 또 이렇게 스태미나나 열성이나 이런 힘을 빼앗기지 않을 때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행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쉬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다른데 신경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내 정신이나 내 몸이
또 수고롭게 해야 할 필요 없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거, 여행할 때 여행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Yes,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 스트레스를 여행을 즐기면 돼요. 어떤 때는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14시간, 13시간 가면 정말 지겨워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마지막 내릴 때 한 4시간 정도부터는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 안에서 이게 딱 이렇게 밀폐된 어떤 그, 밀폐는 아니죠. 이게 딱 갇혀져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에요. 또 일어나서 어떻게 걷느냐?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이렇게 아무나 말 걸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갖다 둘 때도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선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를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친구를 가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죠. 어떤 땐 독서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집중해야 되니까. 또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일, 걷는 거. 그렇죠? 또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듣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집중과 너무 많은 이런 행동이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좀 미스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거 좀 지나가면 뭐 나중에 또 듣지 하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 교리를 강의하는 거 듣지 말고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설교나 강의도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골라서 듣고 그런 음악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푼다, 그 일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꼭 취미 생활을 만드세요. 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취미 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종이 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접으면 못하겠는데 남자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종이 접기를 좋아해요. 종이 접은 다음에 거기다 색칠하고 내가 볼 땐 참 좋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놔뒀는데 보니까 어떤 건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뭐 어떤 학을 만들었는데 정말 공들여 학을 만들었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또 색칠을 해서 눈도 만들고 입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볼 땐 저거 좋다.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냐면 이런 차도를 주워요. 가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걷지 말고 걸으면서 돌을 주워. 집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런 데다 갖다 놓고서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반짝반짝한 차돌이 나와요. 그런 취미도 있고 또 등산하는 취미도 있고 그럼 취미 활동을 하세요.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저하고 등산 갑시다. 그러면 저는 레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산한다는 것은 참 좋을 수도 있지만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취미를 기르세요. 아주 좋은 취미가 뭐냐? 밭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엔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주 싫어해요. 그 예쁘게 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흙을 만져 안 되지. 손톱 다 망가지는데. 정 그러면 큰 모자도 큰 얼굴 타니까 안 되지. 그럼 요새 또 그거 바르는 것도 BB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거 BB크림. 네? 그것도 좀 바르고 또 큰 챙이 있는 모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가서 장갑도 좀 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땅을 팔고 파고 또 채소를 가꾸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맨발로 흙 위에 좀 서 있어요. 맨발로 흙을 좀 만지고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너무 지나치게 충전된 전기를 불필요한 것을 다 뽑아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어떻게 해요? 흙을 파고 거기서 수거하며 일해야 먹을 것이라. 그래서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저주로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짓거나 밭을 가꾸거나 이렇게 풀을 뽑아주거나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레크레이션 가운데 최고입니다. 네. 됐습니까?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아,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화장을 해도 되나요? 성경에는 예.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너무 생기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게 아,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는 그거 고민이죠.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어떤 땐 그것이 우리 집사람의 고민이기도 하니까. 그렇잖아요. 목사 부인이 요란하게 화장을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어떤 데는 전혀 안 하고 나가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어떤 때는 너무 얼굴 보이는 것이 좀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여인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으로 차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몸을 치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아름다운 품성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말이죠. 요즘에 그 이렇게 그 화장들을 보면 어떤 땐 좀 섬찟해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섬찟해요. 이게 보면 꼭 이 에집트의 미라관에서 볼 수 있는 화장을 해놨어요. 입술도 새카맣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눈썹도 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눈 위에 아래로 새카맣게 해놔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너무 단정을 해놔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저 속에 저 베일을 벗기고 저 속에 들어가면 미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어떤데 너무 지나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장을 한다는 것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보다 나를 멋있게 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커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또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치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의 멋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멋이 다 다르고 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요새 그 이 귀걸이를 갖다가 이 입술에 하고 다니고 혀에 하고 다니고 예? 어떤 사람은 이 귀에다가 12개씩 하고 다니고 나는 그거 보면 난 스트레스를 받아. 저 아파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의 감각도 다 다르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여인들에 있어서 남자들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우냐? 영적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표준에서 그런 눈에서 볼 때에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멋있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사람이 탔어요. 탔는데 난 약간 섬찟했어요. 여자인데 이 위에 있는 그 옷을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위에 걸쳐있는 옷을 입었는데 좀 긴 옷 약간 좀 길어요. 좀 그런 셔츠를 입었는데 아랫도리를 안 입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어요. 섬찟하고 그런 여자가 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워서 저러고 다니나 하고서 보니까 입긴 입었어요. 입긴 입었는데 너무 짧은 핫팬티를 입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은 전혀 아랫도리는 안 입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담대하고 떳떳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해.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디자인해놓고 만들어놓은 그런 옷을 입고 멋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날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각도와 원칙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꾸며야 될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볼 때 아,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런 것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화장을 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됩니까? 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민자로 민자 얼굴로 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고 또 단정하게 우리를 이렇게 꾸며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옷 입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왜 입어요? 옷은 나를 보호하고 또 아담하게 꾸며야 되고 또 남을 존중해주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나를 내 몸을 다른 데서 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장도 그런 각도에서 화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짙으냐 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내가 나의 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보호하고 예의로 정말 화사하게 내가 나를 꾸미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어떤 동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볼 때 참 인정할 만한 남들이 믿는 자들이 볼 때 아 아름답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모든 매사일에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화장도 그런 원칙가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까? 네. 예.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꼭 그렇게 질문하신 건 아니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시 말해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때가 단축되었으니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한 말에는 예수일 수 있고 노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은 환난 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환난의 때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막 이를 때니까 그때는 결혼하면 마음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 시집을 가면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장가 들면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든다. 그것이 거기에 기록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입니까? 거기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해석과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그 핍박이 있고 위기 때 이런 환난의 때는 나처럼 너희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조언이었어요. 추천이었어요. 그건 좋은 추천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추천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던 이상이 딱 나타나서 나와 결혼합시다 할 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난 이제 때가 됐으니까 혼자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인가? 잘못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주셨으며 또 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이 내 영적으로 내 삶에 유익하느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 반대냐, 오히려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 문제지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상황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혼자 나처럼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막 핍박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결혼하면 또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적용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한 칸 더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생겼다. 결혼하는데 내가 볼 때도 이젠 세상은 얼마 못 가겠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상황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 나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생활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같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 좋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시간과 내 헌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나의 희생이 너무 많이 따르겠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가 더 중요해요. 결혼을 한다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는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가진 자나 아이의 엄마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됐을 때 그때 임신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 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고프니까. 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엄마와 어린 아기들에게 또 임신한 여인들에게는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꼭 임신했으면 마지막 시대에 임신했으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화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절박한 때니까 그때는 신명기의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반역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언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환란 때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임신하면 안 되겠네.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네. 결혼한 사람이 그거 마음대로 합니까? 그 결혼한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나 죄가 아니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결혼 생활을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열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박한 시대다. 아,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임신을 해도 괜찮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들에게 재심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좋은 영감의 글을 읽고 연구하시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